on fire 여러분, hot on fire.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두 번째 굿즈를 잡아서 먹어보자. 왜?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면요, 여러분들 덕에 드디어 두 번째 굿즈가 나왔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첫 번째 굿즈 했을 때는 티셔츠를 만들어가지고 흰색 티셔츠, 검은색 티셔츠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요 두 번째 굿즈는 뭐냐면요, 바로 읽어봐, 내야 리발레끼. 아니! 레끼가 어딨어? 다시 리발레끼야! 너 그거 나한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맞아. 퇴일했게. 리발 라삭라삭. 그렇지. 자, 여러분 리발 라삭라삭 후드티가 나왔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 덕에 제가 좋아하는 후드티가 나왔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요 리발 라삭라삭 후드티는 회색이랑요, 자, 요 검은색, 자, 요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간 나 쇼호스트 같지 않아?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판매할 상품은 뭐냐면요, 바로 유튜버 헌터파이 리발 라삭라삭 후드티입니다. 자, 색상은 회색 하나, 검은색 하나. 그거는 그냥 지하철에서 그거 아니야? 네, 여러분. 자, 잠깐 주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세상에서 가장 회색인 후드티입니다. 자, 요거는요, 세상에서 가장 검은색인 후드티입니다. 가장 회색이야. 아무튼 여러분, 요 두 가지 굿즈를 발매를 했는데, 자, 오늘부터 이제 판매가 개시가 됩니다. 자, 이 후드티의 구매 링크는요, 이 영상의 댓글이나 아니면 오른쪽 하단에 더보기란 보시면은 거기에 링크를 제가 걸어놨습니다. 자, 근데 보통 요새 이제 택배를 시키면은 뭐 하루 이틀 만에 오잖아요. 근데 자, 요 상품은요, 주문이 들어가면 만들어지는 커스텀 제품이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조금 됩니다.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가 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냥 딱 후드티만 판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번에 제 친필 사인 100장을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200장! 선착순 200분께 제 친필 사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인은요, 옛날에는 뭐 여러가지 이렇게 적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 얼굴이랑 몇 번째로 사셨는지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구매 감사합니다. 리발 라삭라삭. 자, 요렇게 사인 딱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구매 감사합니다. 리발 라삭을 이렇게 200번째까지 딱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요거를 그냥 틱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사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저번처럼 자, 요 후드티와 맞는 코디를 제가 또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요 코디는 다 은혜가 해준 거거든요. 자, 왜냐면은 은혜가 그 닥터 저... 왜? 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닥터 아주 유능한 스타일리스트였어요. 아니야, 나 진짜 어시였어 그냥. 밑에 제일 막내. 목소리가 왜? 너 진짜 긴박했구나. 굉장히 유명한 스타일리스트. 아니야. 그냥 나불행이었어. 굉장히 나불거리는 스타일리스트였는데 그래도 거의 실장 가기 직전까지. 아니야. 알았어. 자, 여러분 그래서 요 두 개의 굿즈에 대한 룩북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참, 심약자, 노약자, 임산부 지금 바로 뒤로 건너가게 하세요. 위험해요. 진짜 못 빠지겠어. 못 참겠어? 아, 나 편집할 때 이거 제가 편집할 거거든요. 너무 기대돼요. 얼마나 렉시할지. 진짜. 와. 상방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상방 정신 차려봐. 괜찮아? 일로 올 거야? 이상한가 봐. 자, 여러분 회색 후드티에 맞는 바지 3벌, 그리고 검은색 후드티에 맞는 바지 3벌 딱 요렇게 아주 유능한 스타일리스트 은혜가 준비를 해줘가지고요. 자, 요걸로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회색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후드티는 대중적으로 회색을 좀 많이 입잖아요. 아니지, 흰색 티 안 입어? 아, 야, 너 방금 어디쯤이야? 뭘? 너 방금 카메라 좀 밑에 대고 얘기하지 않았어? 아예 못 봤어. 뭐를? 거의 쳐다보기 싫어가지고. 방마 이거 너무 안심하게 쳐다보. 여러분 후드티 안에는 이너를 이런 식으로 입어주는 게 훨씬 더 후드티 핏이 잘 살거든요. 안녕하세요. 자, 그 위에다가 요거 리발 라삭라삭 티를 딱 입는데,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왁스 바르고 나서 이제 옷을 입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머리 안 닿게 하는 방법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지? 아니지, 안쪽으로 손을 이렇게 벌려. 보세요, 엄청 유능했습니다. 나만 안 만났으면 대성했을 텐데. 맞아. 자,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 뭐야? 아, 몰라, 리발. 그냥 옷 다 입고 머리 만지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이즈는 스몰부터 2X라지까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은 게 2X라지 사이즈거든요. 굉장히 지금 오버핏하게 딱 나오죠. 또 여기서 제 몸무게랑 뭐 키 말씀드려야죠. 키가 제가 187에 몸무게가 65kg의 근육량이 나와. 그러고요. 키 178에 몸무게가 지금 딱 몇이야, 나? 98. 이미 나는 뽑큐를 하려고 하고 있었어. 계속 몸무게가 딱 90입니다 딱 90.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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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후드가 무거워요 이거. 아니 93kg인데 좀 빠졌네. 개소리 하지 마 진짜. 다이어트 성공. 진짜 여러분 역대급으로 찍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면은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 너무 많이 봐주시고. 뭐야 나 때문에 아니었어. 아, 아니지.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그럽니다. 절대 은혜 때문 아니에요. 아 너 때문도 있지. 아니야 됐어 필요 없어. 쟤 뭐해? 아 예뻐. 아 예뻐. 아 예뻐. 오 가슴 만져줄게. 배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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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 이거 봐, 질투 성공한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자 첫 번째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키입니다. 제가 카키색, 베이지색, 네이비색, 약간 라메카지 종류의 색들 좀 좋아하거든요. 아 맞다, 이거 저 양말 좀 갈아야 되지 않냐? 그거 내 거야, 빨리 벗어. 그냥 군대를 다시 가보는 게 어때? 너 안 기다릴 거잖아, 바람 필 거잖아. 뭔 내가 그런 사람이야. 야 상마 먹어라. 안 돼, 그거 무좀 걸려. 자 여러분, 요런 식으로 그냥 입으면은 깔끔하게 입니다, 센스 인다. 자 여기다가 조금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요, 자 요 다시 던져. 여기에 정확하게 안착시켜, 알겠어? 네. 자, NG.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필요한 게 딱 있습니다. 바로 뭐냐. 좀 감정 들어가지, 너. 아니야. 내가 봤는데, 이러고 다녔네? 자, 요런 비니 하나 딱 해가지고, 자, 요런 식으로 딱 써버리고, 다음 밑에 한번 싹 쓸어주세요. 징, 어이쿠, 야, 여기를 이렇게 받으시네. 아, 왜? 아, 혀가 어떻게 그렇게 생겼어? 아,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아, 혀가 아까부터 진짜 너무 싫어. 자, 여러분, 요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딱 입으면 됩니다. 어, 예쁘다. 카메라 예쁘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어때요? 그냥 너가 봤을 때는? 유능한 스타일리스트가 봤을 때 좀. 아 근데 후드티는 무난하게 입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후드티에 무조건 무난할 수밖에 없다? 응. 아니지, 후드티도 망가질 수가 있지. 있어봐, 내 후드티 입었을 때도 이렇게 령신이 될 수 있다고 보여줄게. 아니 왜 령신이 되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그건 바지를 안 담궜잖아. 안 잠기는 건데? 어때? 명신 같지? 어. 거봐 여러분, 후드티도 잘못 입으면 명신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아니 그건 바지가 이상하잖아. 우선은 바지를 누가 그렇게 입어? 아 빨리 제대로 입어봐. 그래도 이상하지. 아니 내려봐, 내려봐. 싫어. 임신한 거 아니야? 여보 객강구 좀 잡아와요, 먹고 싶어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 그냥 무난하게, 자 요런 럭바지, 이게 약간 와이드핏 럭바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냥 요런 식으로 딱 와이드핏으로 그냥 이건 입는 거예요, 편하게. 한번 쭉 올려줘. 혀 너랑. 아까 그게 나 이게 나? 난 아까 그거. 나는 이게 나. 너가 왜 스타일리스트 그만두는 줄 알겠다. 자 근데 요렇게 하면 머리 여기서 포마드 같은 거 어울리잖아요. 약간 이렇게 내린머리 있죠? 요런 내린... 뒤질래? 너 왜 웃어?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안 보이거든요, 카메라 은혜가 들고 있어서. 저렇게 내린머리라거나 포마드는 지금 요 복장에서 투머치하지 않을까. 그럴 때는 또 뭐가 필요하냐? 자 요런 초록색 계열의 모자 있죠? 요 청바지색이랑 요 초록색이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냥 딱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써주나. 근데 약간 여기서 분위기를 조금 잡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거 약간 범죄사 아니야? 그러다가 저기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면 얼굴 이렇게 보여줘. 안녕하세요. 어때? 무난스. 길 가다 봤을 때 호불호 없는 무조건 호. 그리고 여러분 여기 리발 라삭라삭 써있다고 아 저거 어떻게 사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이거 안 읽어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가는 위에 또 걸쳐야 되잖아, 잘 어울린 거 맞지? 자 기다려봐, 형이 딱 골라줄게. 있어, 가만 있어. 너 가지마. 가면 너 알지? 너 담배 핀 거 다 말할 거야 엄마한테. 내가? 자 이런 쇼파가 있죠? 그냥 이런 거 딱 이렇게 입으면은 이제 조금 더 스타일리스트 해줄 수 있지. 사실 이게 약간 위에 아우터가 있으면은 좀 더 이제 살아남기 힘들어요. 뭔 개소리야. 요런 식으로 딱 가서 번호 딴다. 100% 다 따입니다. 내가 따여봤어. 니가? 내가 따여봤어. 니가? 따여봤다 이거. 니가? 내가 따여봤어. 니가? 야 영상으로 한번 봐봐. 영상 봐봐. 저기요. 네? 스타일이 마음에 드셔서 그런데 번호 좀 주시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왜요? 너무 못생겼어요. 저 멀리 꺼지세요. 야 뒤질래? 대본 이거 아니잖아. 영상 봤지? 영상 봤지? 내가 빠따다 빡치네. 자 마지막 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 베이지. 자 요것도 물론 와이드입니다. 바지가 너무 밝아. 아, 너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모자를 빨리 쓰고 와봐. 여기서 어떤 모자를 써야 될까? 비니 가져와. 비니 네 손에 있잖아. 나 이거 그냥 호불호 없는 네이비색 비니 어때? 응. 굉장히 만족이다. 지금 유능한 스타일리스트. 만족했어? 아니 여기에 이제 신발을 신으면. 아 오케이, 신발 여기서 한번 신어볼게요. 안 되지. 자 이거 제가 아키는 반스 신발이거든요. 미국 가서 사온 거예요. 그냥 요 러그. 야! 예? 아 이거 곰팡이분들을 위해서 요 정도 못하시나요? 어 네.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자 그래서 상만이 오줌 바지를 깔고 또 요런 느낌 어때? 은혜야? 제가 봤을 때 요 정도 예쁘면은 러그에도 발을 한번 디뎌도 안 돼! 야 너 그럼 펑펑펑 다 왔어. 안 닿았어. 닿는 만큼 개 쳐맞는 거야. 야 바닥 쌓였어. 아아
굿즈 많이 사주세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회색 후드는 코디가 끝이 났고 자 이제 검은색 후드 한번 가볼 건데 신발 좀 벗고 올게요. 야 진심 진 좀 세네 이거 못 참겠는데 아 미안해 미안해 자 요것도 사이즈는 2X 라이즈랑 똑같습니다 이봐봐 삿 귀엽지 역겨 자 여러분 첫 번째로 그 올블랙 착장이 있어요 자 그냥 요렇게 나풀나풀한 느낌을 제가 좋아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자 요렇게 그냥 딱 입고 자 그냥 요런 식으로 그냥 딱 입고 나가면 어때? 별로 좀 호불호 없지 사실 너 좀 만족하나 보네 여기서 신발 약간 포인트 딱 줄 수 있는 거 근데 요 신발은 저만 포인트를 좀 줄 수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뭔데요? 아 이거 진짜 공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아 이 신발 공개되면 이거 너무 많이 팔릴 것 같아가지고 아으 곰팡이야? 뉴발란스 갑오징어 먹물 에디션 빨리 갖다 놔 어? 빨리 갖다 놔 싫어 싫어 아 너 진짜 나 집 나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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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땡큐 그거 왜 신는데 지금 여기서 빨리 나가 아 잠깐만 들어봐 아 그거 신지 마 말 한 번만 들어줘 아 싫어 그거 왜 신어 보여줬잖아 아 보여줬잖아 내가 너 걸고 여기에서만 있을게 절대 안 나가 그러니까 뒤에 가서 찍어줘 가만히 있어 지금 딱 뭔가 그 느낌이 좋거든 분명히 근데 사람들 뭔지 알아? 요 바지 정보를 알려달라고 할 거야 저번에도 맞아 티보다는 바지 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지금 걸어 나가려고요 야! 아 나 진짜 이거 카메라 던져 미안 어이구 어이구 자 여러분 다음 바지는 뭐냐면요 자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요 흰 바지입니다 저도 다리가 두꺼워서 흰 바지 안 입는데 바지를 좀 잘 찾으면요 괜찮은 핏의 요런 흰색 바지를 딱 만나실 수가 있어요 아 요건 그냥 딱 이렇게 입고 나가면은 바로 그냥 딱 번호 따고 누가 봐도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걸으면은 페피잖아 맞지? 너 왜 할 때 왜 호흡 들어갔어? 아니요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검정색이 나는 더 예쁘다 후드가? 응 아 왜 유능하지 않았는지 알겠다 나 유능한 적 없고 나 그거 하면서 뭐 된 사람도 아니고 아이씨 아! 저는 여기다가 포인트를 조금 주고 싶거든요 너는 무슨 색깔 하셨어요?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하자 하나 둘 셋 파란! 오! 헐 진짜 안 짰어요 여러분 그지? 아니면 초록 헐 그 다음 하나 마지막 해보자 하나 둘 셋 검정! 소름이다 선생님도 짝짝꿍 헐 개유치 봐 이거 우리 같이 만들어온 거잖아 근데 우리 둘만 하고 싶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사실 창피했거든 선생님은 짝짝꿍 해요 파란색 신발 한번 신어보고 아 예쁘다 이거 내가 지금 여기 비친 걸로 봐도 아 요거 좋아 요 패션 나 여기 나 이거랑 올블랙 자 여러분 아주 유명한 실장이 되기 직전에 스타일리스트한테 지금 들은 픽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맞아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입어봤는데 요거 외에 그냥 후드티는 너무 다양하게 많이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입은 것들 외에 다른 것들도 뭐 코디하시면은 굉장히 괜찮은 코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진짜 여러분들 제가 후드티를 굿즈를 꼭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진짜 만들게 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참고로 예전에 반팔 티셔츠는 이제 단가가 아무래도 좀 낮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했는데 후드는 약간 단가 가격이 있더라고요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업체를 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가격이 좀 더 있고 그래서 머치머치라는 사이트에서 들어가시면은 이제 제 굿즈를 보실 수가 있는데 판매 가격은 45,000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 유튜브 스토어 목록으로 가시면은 또 거기서 바로 또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주 유능한 스타일리스트의 코디를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요 남녀 공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커플티로도 많이 입을 수 있거든요 그 2X라지잖아 맞자네 맞자네 어깨만 맞고 다 커 내려놨구나 아 이참에 헬스나 할까 생각 중이야 자 여러분 은혜의 룩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김은혜씨 나와주세요 자세 잡는 거 봐라 야 상마이 산책 가잔다 야 야가 새내기 룩 여보세요? 가고 있어 강의실 어디라고? 아 이 반려 괴롭다 아 너 닮아 가고 있어 자 여러분 은혜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쁘게 차려입었는데 왜 유능하지 못했는지 정확하게 지금 알겠습니다 아 나 안 해 아 허겨 나 후드티 별로 안 좋아해 그럼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사이도 한번 보여드려야죠 사이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참고로 여러분 왜 입이 세모냐고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해하셨죠? 많이 사주세요